선조의 옹주 가운데 공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뜻밖의 상사가 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사는 화유옹주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정조가 크게 슬퍼하며 언급한 말입니다. 영조는 딸 부잣집으로 유명한데 그 수많은 딸들 중 왜 화유옹주만이 유일하게 궁중을 출입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유옹주는 1740년 9월 29일 영조와 귀인 조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영조는 정비 정성왕후와 개비 정순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두지 못했지만 후궁과의 사이에서는 12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중 화유옹주는 10번째로 태어난 딸이었고 조졸했던 딸들을 제외한 장성한 옹주 7명 중 5번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불행히도 3명의 딸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보다 먼저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영조의 장녀였던 화순옹주는 1758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에 곡기를 끊고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고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인 화평옹주는 1748년 22세 꽃다운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영조가 한때 미워했던 딸인 화엽옹주는 1752년 언니와 똑같이 22세의 세상을 떠났고 악녀 숙이문씨의 딸이자 영조의 막내딸이었던 화결옹주는 1772년 1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영조가 승하할 당시에는 12명의 딸들 중 9명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오직 화안옹주, 화유옹주, 화령옹주만이 살아있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이들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영조의 사랑이 지극했던 화안옹주는 정조가 세손이었던 시절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녀가 세손을 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화안옹주의 집착이 커지자 세손도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화안옹주는 세손 대신 자신의 양자인 정우겸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정순왕후와 밀착해 세손을 견제했으니 이런 처신은 정조 즉위 후 외척 세력 척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정조는 즉위 보름 만에 정우겸을 귀양 보낸 후 사약을 내리고 그녀 또한 정처라 불리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화안옹주는 결국 영조의 3년상이 끝나자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궁궐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화령옹주의 경우 어머니였던 숙이문씨의 처신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며느리 현빈조씨의 장례를 치를 때 벼랑간 며느리의 시녀에게 승은을 내렸으니 그녀가 바로 문씨였고 그로 인해 잉태한 딸이 화령옹주였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사도세자의 처소인 동궁정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고 이에 문씨는 동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그대로 영조에게 일러바치며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키며 이모화변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씨가 저질러온 죄악에 대해 포고했고 문씨와 일가친척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그 딸이었던 화려공주의 자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왔는데 정조는 두 옹주는 영조의 고륙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포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고 감싸주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령옹주는 문녀의 딸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왕녀로서 제대로 된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조 즉위 이후 화안옹주와 화령옹주의 상황이 난처해지면서 화유옹주는 자연스레 궁중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영조의 딸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매들의 삶과는 달리 화유옹주는 큰 우여곡절이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녀가 7살이 되던 1746년 영조는 비만기를 내려 그녀를 화유옹주로 삼는다고 정교하였습니다. 영조는 1751년 12살이 된 화유옹주를 위해
호조참판 황제의 아들 황인점을 부마로 결정하고 창성이로 삼았지만 이듬해 화여봉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인이 연기되었고 실제 혼인은 1753년에 치러지며 사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생에 풍파라 할 만한 상황은 거의 없었는데 한중록에는 그녀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 한 번은 방이 좁은 탓에 화유옹주가 당시 세자빈이었던 혜경궁 홍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자 당시 궁중의 예법에 엄격한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빈궁이 얼마나 중한데 제가 감히 그리 하느냐고 혼을 낸 적이 유일하였습니다. 화평옹주나 화한옹주와 같이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지는 않았지만 영조가 궁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화유옹주의 사가에 종종 들르는 모습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777년 화유옹주가 종기를 심하게 앓자 옹주의 아들인 황기옥이 병수발을 들었는데 황기옥은 어머니가 종기를 앓자 이를 크게 걱정하여 종기 부분을 입으로 빨아 그녀의 건강을 챙기려는 효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떠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려 하늘에 빌기도 하였고 일석록에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화유옹주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1777년 5월 21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때 황기옥은 예법에 지나칠 정도로 고굴하며 마치 자신도 생명을 보존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황인점이 살아있던 상황이라 그러한 마음을 접고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이로 인해 황기옥은 훗날 어머니를 효성스레 챙긴 공으로 효자증직 별단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고모인 화유옹주가 죽자 크게 상심하였는데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뜻밖의 상사가 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슬퍼하며 3년간 녹봉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정교합니다. 이후 정조는 화유옹주의 아들 황규옥을 챙기며 1791년 의성 현령으로 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홍제전서에는 정조가 고모인 그녀를 위해 화유옹주 제문을 직접 지어 위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고모님이여 복록을 크게 하셨으니 자손에게 미쳐서 지랑 같은 자손이 있네. 가아가 인근을 차고서 남쪽 고을을 다스리게 되니 이에 위패를 받들어 때에 맞추어 풍성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네. 백년의 복이 드문 일, 이보다 성대한 것이 없으니 도위가 명을 가지고 감해 내가 몸소 제문을 지어 고하게 하네. 영령이 옆에 계시는 듯하니 나의 잔을 기울이기 바라네.